오늘 어떤 간증 4316의 주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제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장 종지를 자기 그릇은 조그만 간장 종지이고 보잘것없다고 느꼈지만 식탁 제일 중앙에가 놓여져서 그 식탁의 메뉴가 회가 있든지 전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뭐 민어전이나 뭐 대구전이나 명태전이나 간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밥에 먹으면 참 고소하고 맛있죠. 그리고 이제 회를 또 회라든지 그런 것을 또 초밥을 먹을 때는 간장에다 이제 찍잖아요. 또그어저그 고추장에 이렇게 초고추장 간장 종지 조금만 하잖아요. 거기다 찍어서 먹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요긴하게 사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간장 종지에 다 찍어요, 음식을. 누가 작다고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아마도 어린 시절 나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그릇을 사랑하셨던 분 같아요. 몇달 전에, 한 7, 8개월 전에 우리 어머니가 100세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큰 집에 혼자 이제 일하신 분, 한 분하고 둘이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 몇달 전에는 이제 오빠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친정에 가면은 엄마하고 일하는 분만 있었을 때는, 가면은 이제 100세가 되신 노인이니까 이제 그 집도 크니까 뭐 청소하기도 막 이제 벅차고 그러니까 저기 그 상도 조그만한 식사를 조금밖에 못 하시고 막 까탈스럽고 많이 안 잡수셔요 친정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도리밥상 조그만 거에다가 이제 양도 적고 그러니까 조금 해놓고 차를 가져오라니까 밑접시도 없는 일반 접시에다 딱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온유하셔가지고 그걸 핀잔을 안 주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드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니, 나는 나 혼자 있어도 언제나 밑접시에다 커피잔을 넣고 마신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때서야 맞다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팽팽 놀다가 이제 시험 발표가 되면은 벼락치기 공부를 나는 했어요. 그러고도 그만큼 유지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시험이 발표되면 일주일 전에 이제 그때서야 3, 4일 전부터 이제 벼락 밤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일하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우리 집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처럼 가장 아름답고 귀한 커피잔에다가 커피,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니까, 60년대, 1960년대죠. 60년 전에 내가 중학교 때니까, 60년도쯤 되겠네요. 그때, 그렇게, 저기, 커피에다가, 거기다가, 계란을 하나 떠놓고, 비스켓이랑 과일이랑 해서, 예쁜 그릇에다가, 이렇게, 쟁반을 받쳐서 엄마가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나를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그 사용 용도에도 있지만 그 그릇은 사용하거나 또 나는 예쁜 그릇을 저기 이렇게 꺼내서 썼을 때는 내가 우리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실 때도 그런 예쁜 그릇은 내가 얼른 씻어버려요. 뽀드득 뽀드득 만져서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른 장식장에 놓죠. 그런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깨고 이도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얼른 내가 손으로 만지면서 또 만질 때 너무 기뻐요. 즐거워, 만져보는. 나는 이렇게 오래된 이런 옛날, 유적지를 가면은 손으로 빚어진 기와 같은 거 만져봐요. 그숨 쉬는 기와는, 그 허공에 스카이라인에서 맞닿았을 때 온유한 선을 이루죠. 근데 기계로 이렇게 뽑은 기와는 비정한, 칼날같이 비정한 선이 나와요. 근데 손으로 만져서 숨 쉬는 기와를 얹었을 때는 하늘을 포용하는 선이 나와요.
속도가 급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근데 그 우리나라에게 그 아름다운 그, 그 기술을 지금 현대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다 새가 버들버들한 것만 기화로 갖다 기계로 찍어서 붙여놓으니까 옛날 그 조상이 해놨던 것을 많이 망가진 걸 보고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니, 우리가 어린 시절, 저기 밥상이 다섯 살쯤 됐나 봐요.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은 다 노수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는 한국인들이 다 숟가락이라든지 저기 젓가락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대접이나 모든 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수로 돼 있으니까 일본 식민지일 때 일본인들은 이제 2차 대전을 하면서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대포 총알 만드는 그 재료로 한국인들의 밥그릇이랑 숟가락 젓가락 다 뺏어갔어요. 다 공출하라 해가지고 녹그릇이라든지 뭐 제사 지낸 재기라든지 숟가락 밥그릇 다 몰수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몰수당하고 어떤 이제 사람들은 그 자기 앞마당 마당을 깊이 파가지고 그걸 묻어두기도 했어요.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다섯 살쯤 됐을 때는 이제 그 6.25가 끝나고 이제 그 뒤인데 우리 어머니 밥상에는 당시 녹그릇이 아름다운 녹그릇이 아이들 밥그릇도 그렇고 크고 작고 그 꼭지가 밥그릇에는 식지 말하고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걸 열면은 밥이 이렇게 들어있고 아주 장난감처럼 이뻤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녹그릇은 난 더 이상 못 봤어요. 요새 나온 뭐 안성유기 이런 건 흉내를 못 내요. 그 아름다운. 지금도 나는 그 어렸을 때 내가 우리 가족들이 먹었던 밥그릇, 아이들 상에 놓여지던 아이들 밥그릇들의 그런 것을 우리 한국의 참 유기 그릇의 아름다움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그릇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즐기고 그 마음이 풍요로워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우리 이제 그 밥그릇이 노수로 돼 있어서 일제시대 때는 다 빼앗기고 일본의 2차 대전 전쟁에서 한국인들의 밥그릇이 다 총알로 만들어서 다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한국에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몰수해서 뺏어갔는데 머신들 못 뺏어갔겠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아남고 조상한테 지낸 재기라도 오래 남아있고 뭐 가정의 가보 같은 것은 땅에 다 묻어서 그들을 피해서 살아남은 거죠. 그릇을 담기는 용기 목적도 있지만 놓여진 상태에서 미적인 모습도 인간의 풍요로운 심성을 자극하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하나님이 만든 그릇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어떤 그릇은 외부는 빛나지만 내면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또 깨져서 물이 새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은 아름답고 속과 겉이 빛나는 그릇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릇이. 그건 하나님의 제단에 받쳐지더라고요. 그게. 에레미야 18장 1절에 에레미야의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씀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를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물레 위에 한 작품을 만들었더니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흠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토기장은 그 흠집 난 것은 뭉개버리고 다시 새 그릇을 만들 토기장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흠집 난 건 다 버려버리고 다시 새 그릇을 만들 그런 자격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 그릇을 만드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고 싶든지 안 빚고 싶든지 종지를 만든지 대접을 만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주가 말하오노라. 이스라엘 집에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다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수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자기 그릇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으로 원수가 기촌한 집 우아래로 참 하순을 심어놓고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우리 밑에다가는 이제 기계를 갖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기계에서 우리한테 모든 초첨단 빔을 쏘고 막 우리 것을 다 알아내고 도청을 하고 우리의 창작 움직임까지 찍어내는 이런 짓을 하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자꾸 그걸 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까만 거 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사람이 와서 살아요. 하나님이 저 컨테이너 박스를 빵 열어버리고 저거 기계실이 들어와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위에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받고 저 니들을 감시하고 그런다. 근데 거기서 독가스를 보내는 거예요. 온 가족이 막 내가 폐암이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자극을 하려고 다시 재발하기 위해서 저 짓을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근데 온 식구가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연기가 나면 쫓아갔더니 우리 집을 향해 해놓고 자기는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봤던 하늘 군대가 내 황금 계단을 타고 저벅저벅저벅 내려오더니 그 우리 집에 독가스라고 독을 묻히는 그 사람을 밟아버리시는데 뼈가 부르시고 와드드득 이렇게 바가지 깨진 소리가 나요. 박바가지 아시죠? 옛날에 그 방이 열리면 그 안에 그 박해놓고 바가지 옛날 바가지들 그것이 깨지면 요란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쇠구두로 가지고 밟아버리니까 깨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년 좀 지나서 그동안에 많은 악행을 했죠. 하나님이 저자를 살려놓으면은 또다시 나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 다음에 저자가 퇴원해서 나오면 또다시 Y 기업한테 돈을 벗고 또다시 그 짓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죽일 것을 암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소리는 살려두면 그럴 것이다 라는 건 뭐 죽이겠다는 소리신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얼마 전에 죽었어요. 뭐 겨울철에 죽었다 하는데 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장례식장이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그쪽을 바라볼 때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엄마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독을 보내고 그렇게 독가스를 보내고 막 연기를 피워서 우리 집으로 보내고 지는 숨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갔겠어. 아마 지옥에 갔을 거야. 한번 봐봐 엄마.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주님 돈을 주고 시킨 사람 우리 차에 그 초첨단 기계로서 급발진을 시키고 이렇게 이런 장난을 치는 돈을 주는 Y 기업 장회장이라는 놈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돈 받아먹고 한 사람을 죽이시나요? 그랬더니 네 생명이 위급한 건 저 사람이 바로 네 가까이에 있어서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Y 기업의 그것은 우리 딸이 말한 대로 다시 눈을 감고 옛날에 그 올라다니던 천국에 가서 그 지옥 쪽을 들여다보니까 정치인처럼 막 잔인하진 않지만 침대가 새 창살로 돼 있는 데가 사지가 다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홉 개의 구멍으로 비닐 호수 같은 데로 독을 넣더라고요. 막 독가스도 넣고 연기도 주스 넣고 막 얼굴이 창백한 청색깔이 됐다가 뻘겋게 됐다가 계속 아홉 가지 구멍으로 독가스를 진입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징벌도 그 사람의 죄에 맞게 돼 있고 그 옆에가 또 그런 철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Y기업 장회장이 누울 자리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그릇이
주변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지도록 뭐 위험에 빠뜨리거나 이랬을 때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그릇을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한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각자 사용할 용도대로 쓰임새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 그릇을 진흙을 뭉개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자기 그릇이 장종이라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장종지어서 초장을 찍어서 회를 해서 먹어요. 전을 갖다가 간장 종지에 찍어서 먹죠. 많은 사람이 그 조그맣지만 용기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죠. 각자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도록 늘 깨끗하게 닦아지고 기도라든지 늘 묵상으로 선한 행실로 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이 복 주실 그릇을 늘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선한 행실로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그릇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16번의 주제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였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